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 드립니다. 김성수 최연의 맛있는 수다. 진짜 근데 이거 더워. 너무 덥고. 너무 더워. 이거 우리 숨을 쉴 수가 없네요. 이거 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문 장관은 이걸 타고 어떻게 했대? 그러니까. 사기인데. 세상에 내 얼굴에 맞는 게 없어. 진짜. 와, 저는 진짜 짝퉁인데도 이렇게 답답하다. 네. 땀난 것 봐. 메르스가 웬일이야. 이렇게 좀 더 창궐하게 되면 마스크가 없어서 못 살겠네요. 진짜 한번 느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메르스 특집으로 준비해드리는 김성수 최원의 맛있는 수다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진미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황진미 평론가께서는 이미 새가 날아든다에서 최고의 방송이죠. 예. 뭐 엄청난 그 빠드를 몰고 다니시는 그런 평론가로 알려져 있는데. 까반. 까도. 제가 아까 통화했거든요. 예. 근데 방송에서 듣는 목소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신기하다 막 그랬지. 예. 근데 아름다우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가 평론가로 모신 게 아니에요, 오늘은. 네. 예. 예. 직업이 하나 또 있으시죠? 예. 의사고요. 진단 검사 의학 전문의이고. 진단 검사. 예. 예. 제가 또 보건 정책학 그 박사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가방끈 엄청 기시다 지금. 도대체 박사가 몇 개예요? 아니 근데 박사를 딴 건 아니고. 네. 예. 그 진단 검사가 뭐예요? 진단 검사 이야기 이를테면 지금 이야기되는 이런 병이 이제 돌적에 네. 진단을 해내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각 병원에서 이걸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그 키트를 가지고 아주 유일하게 아주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무슨 키트를 만들고 연구하는 거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네. 아니면 이제 그 감염에 특화된 이제 그런 경우 또는 감염이 아닌 쪽을 주로 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대에서 보는 하우스 박사 그런 사람을 비슷한
야, 이병이 뭐야 하고 딱 지나내려야지. 네 뒤에서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따 약도 써야 되고 뭐 치료법도 그런. 근데 이제 멋지다. 미드에서는요 네. 환자를 직접 만나기도 하잖아요. 예. 진단검사 의학 전문의가.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아. 이를테면 P2P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는 주로 의사를 만나죠. 예, 주로 의사를 만나는 거죠. 그런 거군요. 의사 선생님의 선생님이네.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보좌진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서비스 파트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경찰들 보면은 옆에 프로파일러들이 있어서 예. 이렇게 범죄적 경험 뭐 이런 거 딱 제공해 주듯이 그렇죠. 이제 병 지원팀이 있는 거죠. 지원을 딱 옆에서 막 해가지고 아 이게 이런 병 같습니다. 딱 지원해 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근데 자, 나는 진짜 몰랐었어요. 의사 네. 선생님인 줄 몰랐는데 네. 평론가로만 알았었거든.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메르스 특집에 이제 모신 건데 메르스. 자, 우리 좀 현황을 점검해 봅시다. 메르스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보니까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지금 났어. 현재가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격리자가 1600명이 넘어섰다는데 예, 예, 지금 1700몇 명 가량 되죠. 예. 근데 그 격리라는 것이 참 예. 우스워요. 말하자면 지금 그렇게 많은 천 단위의 사람들을 어디에다 격리를 한다는 얘기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그건 우리의 지금의 상태로 보았을 때는 병원 내에 격리의 그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병원 내에서 특히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종기중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음압이라는 거는 네거티브 프레셔를 걸어서 이제 이 바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조금 하는 설명해드리면 그 방만 기압을 낮춰. 그렇죠. 그래서 예. 모든 공기들이 근로는 들어가는데 예, 나오지는 못하게 거. 하는 그런 시설이 예. 음압 시설인데 예, 이제 그런 이런 시설을 해놓는 병상은 있지만 네, 굉장히 드물죠. 지금 그렇죠. 전국에서 다 따져봤을 때 뭐 100몇 개 뭐 정도 103개 105개 그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환자들은 그렇지만 굳이 격리자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지금 환자 중에서 감염이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반드시 예,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음압병상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비워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결핵 환자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폭력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계셨던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다 빼내더라도 최고로 확보할 수 있는 게 네. 이제 105개 뭐 그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면 뭐야?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가격리의 상태에 있는 건데 근데 말이 좋아 자가격리이지 자가격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각자 집에서 알아서 웬만하면 사람들 만나지 말고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 가만히 계시라. 그런데 네. 집이 원룸이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 되게 웃겨요. 집이 원룸이면 어떻게 혼자 어떻게 해? 격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격리라기보다 그냥 네 혼자 가만히 알아서 있으라는 이야기죠. 이거 국민들더러 각자 도생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 아니 차라리 원룸이면 차라리 나은데 왜냐면 그 원룸에 개만 남겨놓고 다 빠져나가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가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격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12시간 단위로 전화를 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계시냐? 가만히 계시죠? 이런 식의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발견이 되다시피 뭐 골프를 치러 가신 사모님도 계시고요. 제가 황당했어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12시간마다 전화가 온다 할지라도 사실 그 12시간마다 전화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제대로 어떤 정부하고의 어떤 협조, 어떤 신뢰와 협조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한다는 거냐, 난 답답해서 난 한 라운드 치러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실의 인지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너무 달려가지 마시고, 일단 우리 현황이, 지금 1,700여 명이 격리 대상자예요. 그중에서 자가격리가 한 1,400여 명 되고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 400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400명이 사실은 병상이 없는 거네요. 음압병상은 한 105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격리를 해놨지만 그 음압시설이 없는 그런 곳에서 그냥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시설 격리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없다.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0명 단위가 넘은 상태에서는 행정적으로는 이게 격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가 날아든다 방송에서 예. 이제 지난 금요일에 녹음을 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에 이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그때에 막 녹음을 할 때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사망자가 저는 그때만 해도 확진 환자 그러니까 안에서 나온 거예요. 17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1번 환자가 있었고 그로부터 예. 그 병원에서 감염이 된 17명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 그게 17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확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외의 어떤 사람들 중에 막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 사람의 이게 혹시 메르스가 아닌가? 그때서야 검사를 하고 확진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환자가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상황에서는 이미 정부가 이거는 이후에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이거는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너무 많은 구멍과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놓쳤다는 게 너무 보인다는 거죠. 이미 그때의 거의 상황은 일단락이 지어졌고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현황은 어느 정도냐면 세계 1위다. 그 지금 확산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격리 대상자라든가 세계 1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 예. 그리고 여기 사망자가 지금 3명이 나왔죠? 네. 3명이 나온 것도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3차 감염자 이것도 역시 세계 1위. 3차 감염자가 5명이 나왔어요. 이런 상태인데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부실했던 건지 한번 짚어 봅시다. 초기 대응 처음에 메르스 환자가 저 메르스 환자 같아요 라고 처음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레인에서 오신 분이 처음에 그 환자분이 바레인에서 왔다라는 것을 자신이 알렸고요. 그리고 참으로 용케도 그러니까 물론 다른 병원을 몇 번 전전한 바가 있지만 한 병원에서 그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메르스 같다. 논문도 읽어보고 하셨겠죠. 그리고 이 사람 그게 펠로우라 그러더라고. 펠로우는 보통 어느 정도 위치예요? 펠로우는 전문의는 따스나 어떤 그 보직을 지금 받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포스트닥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턴 레지던트 있는데 레지던트 과정 끝냈어. 예, 그래서 전문의를 끝내고 땄어요. 전문의를 딱 땄지만 아직까지 그 자리가 사람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자격은 갖출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전문의 막 딴 사람이 제일 실력이 좋다라는 말도. 어쨌든 이 펠로우가 메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키트 달라 좀 해보겠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아닐 거다. 왜냐하면 바레인은 뭐 사우디면 내가 모르겠는데 바레인은 조금 비껴갖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자꾸 왜 아닌 거를 자꾸 기라고 우기냐. 그래서 아니면 꽉 나오면 네가 책임질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뭔 소리예요? 꽉 나오면 책임질래라는 얘기는 책임질래? 꽉 나오면 책임질래? 예, 여기서 우리 만화 하나를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돌이라고 하는 그 시사 만화인데요. 유명하죠. 그 만화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보시죠. 자, 세금 내고 군대 다녀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바이러스 검사해주세요. 그런데 파리가 웽 돕니다. 정부 기관에 고위 친척이 있다. 그러니까 몰려 어디 봅시다. 자, 그러면서 백 없으면 도움받지 못하는 세상이다. 자괴하고 있는데 이런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줍니다. 자, 저 상황이 좀 과장되긴 했지만 고스란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네.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 해서 나 이거 좀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펠로우도 이거 메르스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쌩까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쌩까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나 감사원에 친척 있어 이렇게 얘기가 나. 그래서 그 감사원에 있는 친척이 실제로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 감사 받기 싫으면 빨리 가가지고 좀 그 키트라도 보내주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확진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히다. 근데요, 우리가 이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꽉 나오면 책임질래가 도대체 뭔 소리냐.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1%의 확률이라도 검사를 일단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맞으면 이제부터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고 아니어도 그냥 다행인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상식인데. 어떻게 이런 식의 대응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요? 실제로 왜 뭐 이 사람이 어떤 것이 의심이 돼서 MRI 같은 거를 촬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MRI는 이제 이렇게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에 그 이렇게 커버가 안 되는 종목이 그렇죠.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런 식입니다. 나와서 기면 이거를 보험에서 인정을 해주지만 안 나오면 그건 네가 과잉진료한 걸로 인정하고 그 수가에서 이렇게 다 까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보험가로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아요?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떤 경우에서 이것을 심사평가원에서 이거를 보험에 적용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를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어떤 뇌출혈이 의심이 돼서 사진을 CT나 MRI를 찍어보겠다, 뭐 MRI를 찍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뭐 기면 보험에서 나가지만 아니면 꽝이야. 아니면 네가 그러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의료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죠 이것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식으로 되게 만든 거에는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면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일선 의사는 마치 정말 총을 들고 싸우는 것 같은 전장에서의 병사 같은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 관료라고 할 수 있는 행정관리들 네.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이제 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처리가 굉장히 관료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지는 갈등 같은 것은 일선 의사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땐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이런 식의 관료주의 또는 복지부동 우리가 소개하는 많지 뭐 이런 것을 아주 여실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질병관리본부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의 어떤 무사 안일을 보기에 아주 좋은 예가 뭐 이런 식인 거죠. 왜 병원 그 감염병원 그렇게 많은 환자가 옮겨졌던 병원 감염이 일어난 소위 말해 B병원이라고 B병원 어딘지 알지만 B병원이라는 예.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진 폐쇄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참 이상하다. 일단 환자가 있었고 그 안에서 그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확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거기 예. 그 상황에서만 할지라도 예. 병원을 알리고 그러니까 병원을 그렇죠. 알린다거나 예. 공개하고, 그렇죠. 공개하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혹시 메르스가 아니냐라는 그렇죠. 것을 그렇죠. 스스로 하고, 신고하게끔 해서 네, 그렇죠. 뭐 또는 관찰 격리 이런 걸 다른 신청하겠지만 의료진 같은 입장에서도 그 병원에서 온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보게끔 한다든가 네. 하는 식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상식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원을 이렇게 뭐 환자를 다른 데로 이렇게 뺀다든가 하고 네. 그 안에서의 어떤 확실한 조사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 환자가 확진이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옮기지 않고 거기에서 네. 치료를 하게끔 하고 일반 환자를 받지 않게끔 한다든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병원의 기능에 대해서 휴진 조치를 하면서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이 잠깐만요. 들어요. 잠깐만요. 이 비슷하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사스 때는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사스 때는 우리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4명인가밖에 나오지를 않았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 뭐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실제로 그 고건 그 공무총리가 예. 자기 회고록에 쓴 것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사스가 중국에서 이미 발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왔을 때 큰일 났다. 그래서 대책 본부를 먼저 꾸렸더라고. 먼저 꾸린 상태에서 사스가 만약에 의심되는 그러니까 중국에 갔거나 혹은 중국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해가지고 사스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알려라. 알리지 않으면 당신은 그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그 담화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사스가 좀 나 머리 아파요. 나 저 기침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스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러면서 와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그렇죠.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시작이 되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미리 의료진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이러한 데서 온 사람들이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달되는 어떤 공문으로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정보가 쫙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혹시 열이 나면 어떻게 하시오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사스 때는 정말 그때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발병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는 정말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을 전부 공항에서 전수조사를 그렇죠, 열을 세게 그렇죠. 했었죠.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인권침해 그 얘기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예. 너무 지나친 조치이고 정부가 너무 뭔가 행정력을 이렇게 동원해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말하자면
우리는 굉장히 차원 높은 어떤 시민사회, 아, 행정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네.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차원 높은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인권 침해군 뭐고 간에 제발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좀 해줘 라고 하는 판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만큼 헛발질을 하고 정말 소위 말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어떤 지경에 빠지는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하려던 말을 이제 마저 하자면 이런 겁니다. 빨리 그 병원을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어레인지를 했었어야 된다. 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는 경제적 지원도 들어가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안 했지? 왜 안 했지? 책임질까봐. 그렇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그걸 결정한 사람이 아싸 진짜 이상 돈 얼마 들어가고 또 뭐 위협이 막 조장되고 그러면은 사람들 불안하고 가뜩이나 대통령 지지율 낮은 상태에서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고 아니 꽝 나오면 네가 책임질래 같은 거와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진짜 이런 겁니다. 거. 그렇게 됐을 때 병원을 자 휴원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영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 같은 것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온 모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다 옮겨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정부가 유기적인 네트워크 그렇죠. 나서서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하겠다 혹은 못 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컨트롤 타워가 딱 생겨서 자 평택 비병원이야? 그래. 거기 환자들 다 비워. 그 옆에서 뭐 이제부터 평택이, 이 병원은 정부가 접수한다. 이렇게 그래. 해야 되는 거죠. 정부 접수하고 평택에 A병원, C병원 너희들 여기 환자들 이렇게 수감해. 아이 돈 줄게. 자자 이쪽으로 빼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거점 병원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지. 이렇게 옮기고 자자 이렇게 하고 자 나머지 뭐 나중에 손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말인즉슨 어떤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는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근데요, 사실 불안은 어떤 데에서 더 조정이 되느냐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그렇죠. 어떤 것이 맞는 말이고 어떤 것이 틀린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SNS에서는 계속해서 병원 이름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평택 비병원은 정말 많이 그렇죠. 돌았던 네, 병원이에요. 많이 돌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그런가 보다 카더라 통신 같은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카더라 통신을 우리가 접하고서 그걸 맞는지 아닌지를 정부가 확인해 주지 않는 상황에 왔을 때는 전부 그냥 소위 말해 아주 불확실한 상태의 그 SNS의 그 이야기에 그냥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자 괴담을 누가 유포하나 어디 잡아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지금 벌써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잡았습니다. 한 사람 벌써 잡았는데 놀라운 속도야. 네, 이거는. 그 사람은 엄청나. 이제 뭘 잘못을 했느냐면은 그 병원 명단을 잘못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악의적이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한테는 안 알리고 다른 사람한테 알렸다. 알렸다는 그래서 것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적에 어느 것이 맞는 말이고 어느 것이 틀리는 말인지 정보에 대한 변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진정한 불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메르스보다 메르스에 걸린다고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병원 감염이냐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병원 감염이에요. 예.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슨 전철을 탄다든지 영화관을 간다든지 대중목욕탕을 간다든지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옮았다라는 것은 지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염학에서 얘기할 때 이게 병원 감염이냐 지역사회 감염이냐는 상당히 이렇게 구분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병원 감염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팬데믹으로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뭐 별거 아니야 병원 감염이라서 뭐 그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적에 사실 어느 말이 맞는 말이고 어느 말이 틀리는 말이고 정부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기 감염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공기 감염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기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이런 얘기가 학문적인 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된 사람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옆 병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있던 병실이 아닌 병실에서 감염된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염 내과 전문의 한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줬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말이 굉장히 심할 때, 그러니까 계속 재채기하고 막 그래서 침이 막 난리가, 그 병동에 난리가 났을 때 여기가 음압시설이 아니면 공조가 이걸 빨아들여서 들어간다?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있는데요.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한 평택의 그 B병원이라는 곳은요. 그 병실을 이제 가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랬어요. 거기가 2인실이었어요. 그 환자가 그렇죠. 있는 곳이. 근데 2인실이어서 바로 옆 병상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거기에 그 사람 접촉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만 본 거예요. 거기만. 그러니까 그 2인실에 있었던 같은 병상에 있었던 그 환자와 그 가족만 격리 대상자로 본 거야. 격리 대상자로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옆 병실에 있었던 사람도 감염이 됐고 예. 그리고 같은 층 내에 있는 그러니까 같은 병동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우수수수 된 거예요. 16명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 우수수수 됐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계속 요 방만 본 거예요. 요 방에 침대 여기 아니, 있는 그것도... 거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것만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네, 되게 굉장히 웃긴 일이죠. 어떻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잠깐만요. 이 초기 대응 실수의 첫 번째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컨트롤 타워 구축하고 뭐 병원 지정하고 이런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역학조사 대상 범위를 너무 축소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습을 못하면 수업 시간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예습도 안 하고 지금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예, 꽉꽉 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시험 범위가 문제가 뭐예요? 요것만 따져보고 있지? 전반적으로 그 영역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이제 비말 감염이라는 것과 공기 전파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비말 감염은 침이 튀긴다는 거거든요. 예. 침 안에 바이러스가 안에.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침이 마르지 않은 상태의 그 침 방울 안에 있는 바이러스 상태로 흉 들어간다. 이게 이제 비말 감염이고요. 그거는 그렇죠. 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사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최장 거리는 4m 정도 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보통 예. 뭐 2m 이렇게 2m. 잡는데 예. 아주 세게 한 경우에는 4m까지 간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경우로 잡아서 아주 좁게 그 병실 안에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다. 왜 옆방이 그렇게 됐지? 혹은 이상하다. 왜 같은 층 내에 다른 방에서 그렇게 우수수수 나왔지? 이건 이제 범인을 잘못 잡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어머 그럼 공기 전파야?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공기 전파 뭐냐면은 침 방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그냥 바이러스가 떠돌면서 숨 쉬는 거에 따라서 네, 그거 숨 쉬는 거에 따라서 보통 우리 감기 올물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대부분은 예, 감기가 그렇죠. 예, 예. 보통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고 흔히 이제 보통 전염병, 호흡기 전염병의 상당 부분이 전염병. 이제 그런 공기 전파 있습니다. 예, 제일 전파력이 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이렇게까지 옆에까지로 다 퍼졌다는 것으로 보아 그러면은 4m 범위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공기 전파야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공기 전파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곳을 가보았더니 굉장히 그 내부에서 감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건축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거기가 6인실이었는데 2인실로 이렇게 잘랐어요. 네, 잘라가지고서 이쪽 방은 아예 환기가 안 되다시피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밀집된 그런 비말이 형성이 된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옆방이라고 볼 수 있는 데까지도 복도를 통해서 바로 같이 갔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병동의 어떤 특징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병원 감염이 무지무지하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인실 위주죠. 다인실 위주.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요. 병실 차액이 굉장히 커요. 맞아요. 돈. 그렇죠. 돈 관계가 있고요. 2인실에 입원할 때랑 6인실, 5인실에 입원했을 때랑 병실 차액이 뭐 하룻밤에 20, 30만 원씩 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다인실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자를 입원을 하면 가족이나 가족이 가서 간병을 하든가 아니면 그걸 못 하겠으면 간병인을 일당 5-6만 원 이상을 줘서 써야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외국에서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아니 왜 환자가 입원을 하면 간호사가 간병을 해야 되는 거지 왜 다른 보호자나 간병인이 왔다 갔다 해?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간호 인력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정답입니다. 거죠. 이거 역시 돈이네. 외국 돈이에요. 같은 경우와 예. 지금 한국에서의 간호 인력에 비교를 해보면요 한 3분의 1, 그러니까 3배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병원은 외국에 비해서 3분의 1의 간호 인력으로 그걸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일이 많아서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네, 그리고 한 사람당 맞는 환자가 무지하게 많아. 기억도 네. 못해.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료인을 통해서의 감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그렇구나. 있고요. 그리고 기구, 뭐 가령 내시경을 한다든가 네. 아, 무슨 CT를 찍는다든가 했을 때 그런 식의 어떤 분비물 같은 것이 완벽하게 세척되지 않는 상태로 또 사용되고 또 사용되는 경우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병원 내의 감염이 우리나라 굉장히 취약한 곳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해가면서 네. 그게 원인 첫 번째가 예방조치 선제적으로 제대로 못했다. 네. 자, 두 번째가 역학조사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병실 자체의 문제도 한몫했다라고 하는 것이 크죠.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네. 병실 자체가 다인실 위주로 이루어져서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도 있고 또 하나 간호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간호의 비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뭐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감염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공공성도 없고 싸구려 진료를 지향하다 보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의 좋은 점, 좋은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나름 저렴합니다. 그렇죠.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예, 자 그렇죠. 저렴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렇죠. 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또 웬만히 큰 어떤 종합병원 전문 그런 대학병원에도 막 입원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떼기 시장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말하자면 도떼기 네. 시장. 이를테면 싼 게 비지떡 도떼기 시장 같은 식으로 박리담회형. 박리담회형으로 이게 병원이 운영되고 병원에서는 어차피 이제 행위불수까지 있고 하여튼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머릿수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느냐. 엔수에 따라서 두 당 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를 보려고 하는 유인이 또 거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환자들의 또 우리나라 환자들이 어쨌든 병원을 또 많이 이용한다는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병원에 실제로 제대로 어떤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싸구려, 그러니까 아주 싼 것으로 만들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그렇다고 돈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공공의 영역, 이를테면 지금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간호 인력은 그만큼은 써야 돼, 간호 수가는 이 정도를 줘야 돼라는 것을 주지 않고 그걸 아주 좁혀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들 해결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와서 간병을 하시든가 간병인을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간병인 이거 명함 하나 가져가세요. 네. 연락해서 그 이제 아주머니들 부르시면 한 6만 원 이상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병실에 지금이라도 어느 병동이든 가보세요. 가보면 6인실에 환자가 6명이 누워있다고 하면 거기에 각자 간병인이든 보호자든이 다 이 옆에 사이드 그쵸. 병상 이렇게 딱 열어놓고 이게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이분들은 그럼 식사를 어디서 해결할까요? 보면요. 막 병원 로비 같은 데에서 난리가 나요. 예, 거기에서 이제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맞아요. 자기들끼리 먹고 또 환자 밥도 같이 먹고 이제 네, 이렇게 예, 환자 밥 나눠서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처럼 장기 입원을 하시는 분들은요 거기가 하나의 어떤 집이야, 집. 캠프 같은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거기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막 예. 숙식을 하는 그런 예.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상태에서는 병원 감염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누가 이제 입원을 하면은 또 다 병문안을 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병문안 진짜. 예, 실제로 병문안이 이번에도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평택의 그 운수회사 운수회사 간부. 운수회사 간부가 입원을 하니까 그 기사분들이 다 병문안을 가신 겁니다. 안 잡힌대잖아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이렇게 병문안,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러니까 병원은 환자랑 의료인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렇게 보태지면서 거기에서의 이런 분비물들이 섞이는 문제 같은 것이 병원 감염을 굉장히 잡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보다 병원 감염이 굉장히 취약하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근데 왜 우린 지금까지 병원 감염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넘어갔었던 거죠. 실제로 왜냐 그걸 누가 알아? 이번에 확실하게 불거졌어요. 왜 우리가 병원에 다녀오면은 더 아플까?
감기를 뭐 고치려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더 심해져.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 감염이라는 게 이렇게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아이러니 비슷하게 누가 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 괴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병원에 가가지고 더 병을 얻어서 오다니 세상에 예.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허허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허허허의 개념이 아니고요. 당연한 일이죠 사실.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병원이라는 곳은 온 전국에 있는 세다는 병원균이 총 집합하는 곳입니다. 대학병원일수록 그렇죠. 최고의 병원일수록 전국 최고 최고 선수권 대회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다가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도 나오는 게 물론 그렇죠. 병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진정한 슈퍼박테리아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다 하는 항생제와 기타 등등을 맞아 가면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하고. 이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원이라는 곳은 또 한편으로 보았을 때는 병원균의 온상 같은 곳인데 우리가 여지껏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아 막 병원에 병이 안 걸렸는데도 막 가고 또는 뭐 그냥 집에서 그냥 쉬면서 감기를 그냥 낫게끔 해야 되는데도 그냥 어찌됐든 병원 가서 링겔로 한 방 놔주세요. 이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해서 거기에서 무슨 감염이 있다고? 세상에 그건 다 병원 잘못이지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떤 돌팔이가 나한테 병원에 가는데 병원 옮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순전히 돌팔이 개념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병원의 환경은 병원 감염에 무지무지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그것이 공론화되지 않았고 병원 내부자들끼리는 서로 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또 그 얘기 해봤댔자 병원에서 병을 옮겨 어떤 돌팔이가 어떤 거지 같은 병원에 그따위 있으래 라는 식으로만 일반 지역사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깊이 있게 못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원인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우리의 기본적인 인프라의 문제, 다시 말해서 보건, 의료 행정의 문제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위기를 대응하는데 어떤 그런 기본이 안 서 있는 시스템, 그런 위기 부재. 대처 시스템의 문제. 이 두 가지로 이제 예,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갈게. 오늘도 이제 한 언론사에서 기사가 났는데 예. 보건, 의료 관련해 가지고 결제 라인에 의료 관련 전문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아, 그게요. 그 제가 그래서 실제로 감염내과 그 권위자가 저한테 제보를 해놓은 거를 보면 20년 동안 보건 또는 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장관은 연금 전문 경영학 전공자, 경영학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돈만 따지겠어.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 따지네. 차관도 사회학 전공하신 분이네. 법학 나와서 이제 사회학. 그다음에 실무자 중에 최고 위직에 해당하는 보건 정책실장이 행정학 전공은 행시 출신이고, 그리고 보건 정책국장이 신문방송학과 출신에 또 행시 출신이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 한 분만 의사 출신. 아, 예, 예. 예. 그리고 그 아래로 일부 의사 출신이 있지만 감염관리 전문가는 질병관리본부 내에 실무자급 두세 명. 그렇죠. 반맛 떨어진다 이러면 진짜. 어떻게 전염병을 막죠? 진짜. 아, 이게 이제 이 의료계 내에서는 오랫동안 이 얘기를 해왔었어요. 실제로 아니 왜 보건 그러니까 보건복지 보건복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이 복지와 물론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이걸 좀 분리를 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했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아니 뭐 연금 같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것도 뭐 나름 수긍. 그건 뭐 사실 국민연금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어렵고 이거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그건 맞아. 그리고 기타 등등의 다른 복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관련 예산이 적은 편이지만 외국에서는 복지 관련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의 그 복지만 따져도 엄청나게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따지면 복지 이제 전문가가 그쪽에서 어떤 보건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를 네. 전공을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관련된 또는 경제 이런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 복지 쪽을 맡는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그렇다면 보건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래도 좀 따로
이거는 이거 내부의 대단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렇죠. 일이기 예. 때문에 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을 꼭 의사 출신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보건과 복지를 좀 분리해서 나눠라. 네, 보건은 보건대로의 어떤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같이 이런 전염병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보건 관련되어서도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건강보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저질 싸구려 의료를 이렇게 기본적인 것으로 기본으로 장착하게 되었을까? 라든가 이거를 또는 어떻게 공공의료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 손을 대지 못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 잘 모르니까 모르기도 하고요. 이걸 그러니까 돈으로 이 상태를 가지고서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문에 이게 이 보건과 복지를 좀 구분을 해서 보건 적어도 보건 관련된 거에 최고 그 행정의 어떤 꼭대기에 네. 그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안 되더라도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재빨리 네. 이러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를 여기에 컨트롤 타워에 같이 앉혀서, 예, 끼워서 했었어야 되는 거죠. 민관 합동 뭐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12일 만인가요? 네. 거의 2주가 되어서야 첫 회의가 열렸죠. 지금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20일 만에 나타나셨어요. 어쨌든 정부가 왜 대처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면서 정부의 그렇죠. 수장이 누군데? 뭐 그런 거죠. 왜 그 이걸 뭐 입었는데 왜 이렇게 발견이 안 되느냐라고 세월호 때도 완전 뻘소리를 하셨잖아요. 구명조끼 입었는데 거리에 낙타가 없는데 왜 메르스를 못 잡죠? 낙타고기는 낙밖에 안 먹었는데 낙타고기는 먹어보신 적도 없어요. 그렇죠. 낙타고기를 먹은 참 국내에 몇 안 되는 사람으로서 나는 메르스가 아닌데 왜들 난리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어떤 이 행정 체계상에 있어서 아무도 이 역학의 문제를 담당해 본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최근에 그렇죠. 나온 발언 중에 제일 경악할 만한 게 그거였어요. 국민안전처에서의 얘기가 그거였죠. 글쎄다 한 300만이나 어떻게 되면 모를까 이런 이야기를 그래야 지금 현재 주의 단계를 경고나 이렇게 좀 격상시켜가지고 전문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눈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300만 명. 그렇게 얘기가 어떻게 나와? 나는 아마 의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쪽에 뭐 일하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머리 한번 쪼개보고 싶어. 그래서 300만 명. 그래서 우리 막 뭐 잘못 봤나? 300명인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봤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이게 2012년에 발견이 돼가지고 2014년도에 그 굉장히 환자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잦아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국에서 이 난리가 난 건데 어쨌든 그때 그 지역에서 감염된 사람들과 사망자를 봤을 때 대충 털어서 40%의 치사율이라고 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치사율이라는 것은 어떤 의료 환경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에볼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프리카여서 처음에 뭐 80% 90%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는 에볼라가 또 다른 지역 뭐 유럽이나 미국으로 갔을 때는 또 많이 살리고 다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니까 이 40% 치사율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40%로 알려져 있는 이 판국에 300만 명이나 감염이 되면 모를까라고 한다면 120만은 그냥 버리고 가자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 들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국민은 숫자다. 이런 그렇죠. 숫자에 불과 그러니까 숫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것을 투여하더라도 한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거에 굉장히 경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도
사람들이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라고 경악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거 큰 교통사고에 불과해.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아주 커 보이는데 뭐 다른 걸로도 많이 죽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정말 감기로 제일 많이 죽죠, 사람들. 근데 아까서부터 제가 그 황신미 선생님하고 말씀하면서 계속 가슴에 맺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사건들이 벌어진 거의 그 기저에 그 밑에는 돈이 깔려 있는 거야. 그렇죠. 돈이. 그래서 지금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짚어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 공공의료. 이 지금 상황이 점차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홍준표 같은 사람도 진주병원도 없애버렸잖아요. 예. 거기 병상만 해도 사실은 한 100여 병상이 될 텐데 그런 병상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더더욱 취약해지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였어. 이런 상태인데 정말 도시마다 이런 공공의료시설들이 있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메르스 환자 발생! 그러면 공공의료시설에 너!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우리나라의 병상은요 어떤 세계 어떤 나라랑 비교를 해봐도 병상 정말, 숫자는 많다면서요? 아니 병상의 예, 숫자는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 뭐 다른 어떤 2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병상이 남아도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제가 한번 그림이 그림을 나오고 한번 볼까요? OECD 주요 국가의 공공 병상 비중입니다. 예. 한국이 자, 꼴찌야? 기본적으로 이 수치가 네. 공공 병상이니까 예, 영국 뉴질랜드 영국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8.4. 8.4. 그러니까 OECD가 75.1일 때 우리는 8.4. 꼴찌예요. 예. 전체 병상의 100으로 예. 보았을 때 민간 병상이 93% 정도이고요. 예. 그 나머지 병상이 그 공공병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 그렇거나 말았거나 평상시 같이 그냥 잘 돌아가면 되지 그게 꼭 공공이어야 할 이유는 뭐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여지껏 생각하고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상은 이렇게 공공이 한 8%이고 나머지가 뭐 92%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무슨 이 건강보험, 공보험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민간 병원을 이렇게 장악하면서 어떤 가격 조절도 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러와 같은 상태가 벌어졌을 때 이 민간 병상에 대해서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이 문제는요 신종플루 때도 역시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평택의 B 병원이 공공 병상이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럼 아주 손쉬운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직접 그 국가의 통제에 놓이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통제가 그러니까 민간 병원에서 통제가 안 된 부분이 이제 물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가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지역 거점 병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열로 다 옮겨. 또는 이 안에서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일로 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지금 보건복지부가 얘기하는 식으로 그 병원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면은 거기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병원을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에 대한 손실이 너무 그치. 커서 보상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네. 이것도 경제론이야. 하여튼 이것도. 네,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다 공공이었고 공공이니까. 공공으로 가용할 수 있는 그럼. 그런 병원들이 각 지역마다 제대로 갖춰져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만큼의 병원이 제대로 그 갖춰져 있지를 못했던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이게요 이제 신종플루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거점 병원을 각 그 웬만한 데에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정말 원치 않는 그러니까 민간 병원 중에는 신종플루 환자 받아가지고서 우리 장기적으로 환자도, 망해 뭐 이러면서 그 좋지 않아 라는 식으로 기피를 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병원들끼리도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받기 싫다는 어떤 기피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이것을 굉장히 울며 겨자 먹기로 앵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거점 병원이라고 해 빨리. 거점 병원이라고 해줘 빨리. 막 이런 식의 어떤 원치 않은데 때랭기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막 그런 걸 따져 물어봤더니 우리가 거점 병원이었어? 그건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름은 올려야 되니까. 진짜 황당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협조를 바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하죠. 원치도 않았고 그렇게 그냥 떼냉겨진 상. 상태에서 뭐를 내가 거점 병원이라는 걸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에 따라 어떤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고 뭘 하겠다는 착착착착 이게 다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누가 거점 병원이었어? 나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선 병원에서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감염 관리. 왜 예.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원 감염이 굉장히 높은 높이 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막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각 병원마다 감염 관리 간호사도 있고 뭐도 있고 있기는 다 있어요. 다 있어. 감염 병원 감염 방지위원회 그거 그런 것도 각 병원마다 다 있어요. 있어. 네. 하라고 하니까 그거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서류상에 서류상 페이퍼. 그냥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름이 다 올라져 있어. 그렇죠. 뭐 부원장 이하 뭐 무슨 누구가 총신을 맡고 감염 그러니까 실무자 한 명이 감염 관리 간호사가 딱 한 명이서 그 모든 서류를 만들고 만들어서. 계셔. 그렇지. 서류만 네. 만들고 서류만 계셔. 예. 네. 뭐 또 회의했다라는 회의록도 가라로 좀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예. 이거를 다 비치했다. 각 병동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죠. 그런 일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보건당국이 통제를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원칙적으로 불가능. 사실은. 예, 지금 네. 상태에서는 불가능. 그러니까 그리고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보건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건소는요. 아까 전문가가 왜 저 보건복지부에 그 이렇게 없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은 보건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웃겨요. 말하자면 보건소는 각 지자체 각 구청이나 뭐 이런 거는 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다 하고 계시고요. 보건소에서 진짜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보건소에 그 의사를 이제 한 분을 초빙을 해옵니다. 그렇죠. 모셔와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지역사회 보건 사업이 아니에요. 뭐예요? 거기선 그냥 저가 진료를 하고 계세요. 저가 진료, 네, 그러니까, 저가 진료,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아니 그거는 일반 민간 의원국에서도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하는데 이를테면 약간의 선심행정 비슷하게.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지금 공공 의료가 다 없는 한국에 그리고 좀 강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이런 또 노인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워낙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진료소 아주 저가의 진료를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그나마라도 그거라도 하고 있다는 게 뭐 낫다고도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진짜 지역사회의 어떤 예방의학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일을 보건소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진료를 하고 계시다는 게 문제인 그렇죠. 거죠. 예. 야, 진짜? 자 일단 지금 그 우리가 점검해 보니까 이 메르스는 어떻게 보면은 메르스가 아니었어도 필연적으로 터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사스 있을 때는 위기 관리 매뉴얼이니 뭐니 이런 다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 있진 않았어. 지금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어도 작동이 안 해.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작동을 하겠어요? 그때 작동을 할 수가 없지. 근데 다만 그때 당시에는 최고 권력자와 그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그 총리와 이런 사람들이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지.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갖고 선제적으로 딱 막아 가지고 그게 괜찮았지만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얼만큼 이렇게 확정될 수 있는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려면 공공의료를 확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게 돼야 되죠. 그럼요. 이를테면 왜 그런 거예요?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아 이게 정말로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갖춰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 뭐 생명보다 이윤을 위한 어떤 그런 거에서부터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인프라적으로 뭐 바뀐 없어요. 거 있어요? 네. 없어. 일자 없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안 바뀌니까 일단. 아, 그렇죠. 네. 지금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 얘기를요. 뭐 석 달 열흘을 하든지 간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뭐 뻔합니다. 네. 이게 공공 의료를 확충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위기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인프라는요. 안 바뀝니다. 그렇죠. 아, 중요한 진짜 짜증나 정말. 위기 관리 매뉴얼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놨습니다. 갖다 버렸죠. 네. 거의 폐기하다시피 했죠. 뭐 폐기하다시피 했죠. 네. 그거 되살린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되살린다고 해도 근데 실제로 또 인프라가 없으면 작동 잘 안 합니다. 못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들 최소한 보세요. 그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최소한. 국민의 생명을. 네. 그리고 집은 있어야 돼. 그렇지. 어딘가. 그리고 아플 때 치료받아야 돼. 없으면 치료받아야 돼. 당연하지. 이 세 가지는 돼야 돼. 아. 이 세 가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점,
이 그렇게 안 되면 사스가 아니라 뭐 메르스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오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또다시 이런 비극이 네,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예, 한마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의 어떤 논리는 지금 경제 논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자, 그 경제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요, 경제로 따졌을 때 손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사람 한두 명 죽은 거 저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냐면요, 국가 신임도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뭐 어떤 한국에 관광을 오겠다라는 것이 다 취소가 되고 있다든가 수출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성형 관련된 어떤 의료 관광 같은 거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거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러니까 돈만 하는 저질은 결국 이걸로 돈으로 망하게 됐어요. 예, 지금 예, 그 이런 상황들을 우리들이 애타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공의료 확산이야 답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마지막 구호는 공공의료 확산.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확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공공의료 확산. 공공의료 확산. 공공의료 확산. 아유.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일을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